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구독자 신미영님이 보내온 아름다운 봄 소백산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는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이공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소백산 정상 비로봉을 찍고 천동 삼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되짚어 돌아오는 왕복 10km의 원점의 기산행입니다. 소백산 가보신 분들이라면 소백산 하면 떠올리는 것이 아마도 세찬 바람일 것이고 특히 봄에는 비교적 원만하게 지루하게 올라가며 만나게 되는 각양각색의 야생화 봄꽃들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신미영님의 탁월한 감성으로 담은 봄 야생화들을 마음껏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작은 백산에서 유래했다는 소백산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태백산을 지나 선달산을 지난 백두대간은 영주시 단산면 마랑리에서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로 넘어가는 고치령을 지난 뒤 소백산에 이르게 됩니다. 조선 중종 때 천문지리학자인 남사고는 소백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 위로는 돌이 없고 멀리서 보면 웅대하면서도 살기가 없으며 떠가는 구름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아무런 걸림김 없는 자유로운 형상이라서 많은 사람을 살릴 산이라고 말이죠. 소백산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과 경상북도 영풍군 순흥면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태백산 부근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은 백두대간에 위치한 이 산은 해발 1440m의 주봉인 비로봉이 있으며 북동쪽에는 1421m의 국망봉이 있는 국립공원에 속한 명산입니다. 북서쪽으로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이른바 고이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 국망천이 흘러서 남한강에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남쪽으로는 비교적 경사가 급하고 낙동강 상류 지류인 죽개천이 발원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백산의 백산은 희다, 높다, 거룩하다 등의 뜻에서 유래한 것인데 소백산은 여러 백산 가운데 작은 백산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소백산은 예로부터 신성시되어 온 산으로 삼국시대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어 수많은 역사적 애환과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백산에서 남서쪽으로는 완만한 능선이 이어지는데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연화봉이 있고 이곳에서 약 4km 정도 더 내려가면 제2연화봉에 이르게 됩니다. 제2연화봉 남쪽으로는 4km 위치에 중령이 있는데 중령은 5번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통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2연화봉 동남쪽 기슭에는 643년 선덕여왕 12년에 두문조서가 창건했다는 유명한 희방사와 희방폭포가 있습니다. 희방폭포의 높이는 28m로 희방폭포에서 이어지는 계곡에는 숲과 그늘과 괴암이 한데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백산은 장엄하나 완만한 산등성이와 끝없이 펼쳐지는 운해 그리고 울창한 산림이 수려한 계곡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어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 등산로로는 중령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희방사역을 기점으로 하여 희방폭포와 제2연화봉을 거쳐 올라가는 코스와 북쪽의 국망천, 남쪽의 죽개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는 코스 등이 있습니다. 소백산 일대는 예로부터 산삼을 비롯하여 많은 약초가 자라고 있어 지금도 약초 채취가 활발한 곳이기도 하지만 허가된 현지 주민들 외에는 금지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근 풍기읍에는 이들 약초의 집산지이자 풍기인삼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중령과 제2연화봉 사이의 산기슭에는 우리나라 제1의 우주관측소인 국립천문대가 있습니다. 소백산 일대는 웅장한 산악경관과 천연의 삼림, 사찰, 폭포가 많으며 주변에는 부석사나 온달산성 등의 명승고적이 많아
1987년 12월에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 면적이 320.5제곱킬로미터로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있는 산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는 희방사, 부속사, 보국사, 초암사, 구인사, 비로사, 성혈사 등 여러 사찰과 암자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 전통사찰로 평가받는 부속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명산 중에 명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행 후 도담산봉까지 들려오는 퍼펙트한 신미영님의 산행 일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